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시아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향수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봄이 오고 플로럴 계열 향수들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근데 향수를 바꾸고 나서 일적으로 막 처음 뵌 분들도 시아님한테 너무 좋은 향 나는데 향수 못 쓰신 거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반복해서 듣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향수 바꾼 것 같은데 뭐쓴 거냐, 향 너무 좋다 이런 피드백을 줘가지고 이거는 꼭 소개를 해야겠다 그런 싶은 향수들만 모아 모았습니다. 그럼 저희 봄맞이 인생 향수들 바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향은 페날리곤스의 더치스 로즈입니다. 이 향은 제가 요즘 데일리로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진짜 뿌리고 있는 향이자, 앞서 말씀드린 시아님한테 좋은 향 나는데 무슨 향 뿌린 거냐, 그 향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장미 바디워시 향이에요. 제 채널을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제가 비누향 계열을 좋아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얘는 꽃 비누향에 가깝다기보다는 진짜 딱꽃 바디워시 향. 약간 그 세제의 날카로움이 있는데, 그게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산뜻하게 뿌리기 정말 좋고, 저렴한 그런 바디워시가 아니라 진짜 진한 붉은 장미를 잔뜩 넣고 끓여서 만들어낸 것 같은 고급스러운 장미 바디워시 향이 납니다. 다만 요거는 바로 착향해가지고 살에다 코를 대고 맡았을 때보다 좀 시간을 두고 곁에 이렇게 확산되면서 올라오는 향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코 대고 맡았을 때는 향료 원료가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거 그냥 그런가 했는데, 이제 곁에 솔솔 올라오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의 극호가 되었던. 근데 요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막 확산력과 지속력이 엄청난 건 아니에요. 자주 들고 다니면서 좀 레이어링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요즘 제일 좋아하는 최애 향이어서, 남자친구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향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쫙 시향을 같이 했는데, 지나가다 좋은 냄새 나서 뭐지? 싶은 향이야. 되게 과하지 않아. 향수 같지 않아. 그냥 저 사람 뭐 좋은 바디워시 뿌려, 아니면 뭔가 원래 좋은 냄새 나는 그 정도고. 이 향이 가장 고급스럽고 예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페날리곤스의 루나가 약간 달콤한 장미향이라면, 얘는 그냥 세련된 장미향이에요. 루나보다는 성숙하지만 그렇다고 막 약간 올드해 보이게 성숙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젊은 우아함? 을낼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물론 향이 조금 성숙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20대 초반보다는 20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뭐 30대는 당연히 잘 어울리고 4050도 괜찮고, 또전 진짜 요거를 요즘 코가 편해서 진짜 제일 자주 뿌리고 있습니다. 요것만 뿌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비싸게 산게 아깝지 않은. 요건 제가 향수 라이브 코머스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방송에서 마침 또 혜택이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었는데, 페날리곤스 하우스 자체가 진짜 할인을 잘안 하는 브랜드기도 하고, 이렇게 구매하시기에는 프리미엄이 약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구매하시기 전에 백화점 매장에 가서 시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갑자기 또 가격대가 확 떨어지는데, 바로 자라의 오키드입니다. 얘는 여러분 90ml에 23,000원? 이에요. 진짜 저렴하죠? 진짜 자라 향수들의 가격이 너무너무 좋은데, 어쨌든 이 향은 왜 이어서 소개를 드리냐면, 방금 게 장미 바디워시였다면 얘는 꽃 과일 샴푸 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칙칙 뿌리면 정말 그 과일향 나는 샴푸로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바람결에 스치는 새콤달콤한 그 샴푸향? 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진짜 데일리로 좀 웨어러블하게 뿌리기 좋더라고요. 저 방금 페날리곤스가 20대 중반 이후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사실 10대, 20대도 충분히 뿌리실 수 있는 향이고, 이거 약간 20대 초반에 뿌리기 좋겠다. 오히려 조금 어린 느낌을 내고 싶은 20대 중반이나 후반도 뿌려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좋다. 이거는 좀 자주자주 덧불어주면 좋겠다. 물론 이제 페날리곤스를 맡다가 요거를 맡으면 향이 막 깊진 않아요. 약간 직관적인 뭔가 복숭아, 사과 이런 프루티함이 섞여져 있는 과일 샴푸 향. 진짜 가볍고 무난하면서 산뜻하고 이 가격에 살만하다 싶은 그런 향입니다. 저는 데일리로 페날리곤스 뿌리다가 조금 더이 프루티함, 새콤달콤함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이 자라의 향수를 뿌려주기도 하거든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은 엑스니일로의 러스트 인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향은 딱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봄 복다기. 봄에 뿌리기 좋은 복다기. 제 기존에 머스크나 파우더리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뿌리기 부담스러워서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 향은 진짜 딱 날씨 따뜻한 봄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뿌릴 수 있는 복다기 계열의 향수예요.
처음에 딱 뿌렸을 때 약간 프레쉬하면서 달달한 리치 과일의 향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약간 웜톤 핑크 있잖아요. 진한 찐분홍 핑크의 꽃향기가 잔뜩 올라오다가 이제 마무리는 사레베인 꽃냄새처럼 포근하고 폭닥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참 공주공주스럽기도 하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나 예쁘지 나 공주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적당히 예쁜 봄 향수로가 너무 좋겠는데? 약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난 이게 뭔가 데일리로 뿌리긴 제일 나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 회사감이 좀 괜찮은 향수. 내 캐릭터를 독특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특이한 향수 뿌려도 되는데 사실 회사에서는 그런 거보단 그냥 무난하게 좋은 냄새 난다고 하면 저게 좋아. 이거 약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 호불호가 적을 향수 같아. 난 이거 호두병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친구는 후기를 보면 호두병 버신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거는 뭐 여자친구들 만나러 갈 때나 결혼식 갈 때 뿌리기도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향조에 핑크페퍼가 있어서 진짜 코를 폭 쳐주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플레르드포처럼 코를 진짜 이렇게 퍽 막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달콤하면서 딥한 꽃향기다. 첫 향은 프레쉬해서 조금 영하지만 갈수록 조금 머스크의 성숙함이 올라오긴 하는데 역시 올드한 성숙함은 아니고 팔에 이렇게 착 감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향이. 그래서 저처럼 이런 폭닥이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봄에 뿌릴만한 폭닥이 찾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러스트 인 파라다이스 강추입니다. 근데 이 향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끌로의 오드 퍼퓸이랑 좀 비슷하다는 평이 있어요. 저 사실 20살? 20대 초반에? 그때 그 향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향이랑 좀 결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다만 고향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밸런스 있고 고급지고 부드럽게 풀어낸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잘 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시향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 봄에 귀여운 이미지를 내고 싶을 때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이센트의 야화다입니다. 이 친구는 복숭아 향수로도 유명한 향수인데 복숭아 우유향 향수예요. 전 개인적으로 약간 복숭아 마이쮸 같은 향이다, 복숭아 캐러멜 같은 향이다라고 느껴졌는데 그래서 시작은 조금 프루티함이 올라오지만 마무리는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살냄새에 이렇게 복숭아 향이 싹 배인 것처럼 착 감기는 편이에요. 마냥 복숭아의 프루티함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뽀얀 목욕물에다가 복숭아랑 배에 그 하얀 속살을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내 몸에 배어있는 과일의 향과 목욕물의 향, 몸에 포근하게 감싸져 있는 그런 향이거든요. 약간 과일 향 로션을 바른 아기의 살에서 날 것 같은 그런 냄새기도 하고 약간 아기 냄새랑 섞여가지고 이거 약간 너의 이름은이나 스즈메의 문단속 같은 향이야. 그런 애니메이션에 뭔가 벚꽃 보면서 그런 여자 주인공들 뿌릴 것 같은데 뒤에 루우번 같은 거 리본 모양으로 했을 때나 이런 착장에도 오히려 내가 페미닌한 무드보다는 귀여운 이미지를 내고 싶다 할 때는 이 친구로 뿌려주기도 하고요. 머리 좀 높게 묶었을 때 약간 소녀의 이미지고 싶을 때는 이걸 뿌립니다. 요거는 이제 근데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하고 있는 곳은 없어서 저도 일본 구매대행으로 구매를 했어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 요게 꽤나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러니까 좀 불호의 바이브를 말씀드리면 매니큐어의 향이 느껴진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용 티슈 그 화장품 분에 좀 느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그 쌀향? 이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여기에 제가 아까 뽀얀 목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쌀의 향이 약간 쌀뜨물의 향이 느껴집니다. 다만 그게 나 몸에 쌀뜨물 발랐어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밀키한 복숭아 캐러멜로 완성이 돼가지고 저는 호였는데 이 브로의 바이브는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 좀 소녀의 이미지를 내고 싶으시다거나 복숭아의 밀키한 향을 좋아하신다 복숭아 우유향 같은 걸 한번 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있는 향입니다. 구매대행으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배송받고 바로 시향을 해보시는 것보다는 며칠 좀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뿌리시면 향이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향수는 메종 프란시스 커정의 아라로지입니다. 이 향은 제가 봄에 나 오늘 예쁘고 싶어 오늘은 마냥 예쁜 이미지 할 거야 할 때 뿌리려고 구매를 했는데 단조로운 예쁨보다는 묘한 매력이 있는 예쁨이 좋거든요. 그런 이미지에 매치하기 좋은 게 바로 이 아라로지입니다. 이 친구는 정말 이 바틀에 있는 라벨과 수색의 색깔이 향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런 연두색과 수색의 연분홍 빛이 섞여든 느낌의 향인데 새콤달콤한 장미 캐러멜 향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장미꽃다발을 한 아름 들고 비틀즈 캔디를 이렇게 깨물었을 때 꽃에서 올라오는 향과 이 비틀즈 캔디 같은 것들의 새콤달콤함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향이었거든요.
처음에 레몬의 시트러스함도 좀 느껴지고 이어서 꽃 향조가 이어지다가 착 느끼하지 않게 크리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청순 러블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손예진 씨가 떠오르는 향이기도 했고 적당히 발랄하면서 적당히 페미닌하고 적당히 기품 있는 그런 밸런스가 또 완성이 돼서 그래서 소개팅에 뿌리고 나갔을 때도 약간의 나의 개성을 보여주면서도 예쁨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향? 여자친구 선물 찾고 계신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고 로 아라로즈도 있는데 그 로 아라로즈는 약간 더 무향이 느껴지는 장미향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원체 무향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라로즈를 구매를 했는데 아쿠아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 아라로즈도 같이 시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은 바이레도의 영로즈입니다. 이 향도 역시 장미향 계열인데 장미가 강하게 느껴지기보다는 레몬 장미수 향이에요. 약간 새콤달콤한 레몬 주스에다가 장미 꽃잎을 정말 살짝 절인 듯한 그런 향이 납니다. 근데 정말 흔치 않은 장미 계열의 향이기도 하고 얘가 완성하는 이미지 자체가 좀 노란 장미 향? 예쁘긴 예쁜데 개성 있는 예쁨을 낼 수 있는 그런 향수입니다. 톡 쏘는 시작에 그 시트러스함이 굉장히 프레쉬가 되고 그리고 또 마무리는 머스크하게 마무리가 돼서 좀 레몬 섬유유연제 향? 장미향을 살짝 정말 곁들인 그런 마무리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딱 봄, 여름에 쓰기 좋은 머스크 정도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오히려 이제 청바지에다가 딱 깔끔하게 블라우스 같은 거 입었을 때 또는 좀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배치하려고 구매를 했고 이것도 역시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다만 얘는 좀 장미향 계열치고 호불호가 갈리고 굉장히 개성있고 독특한 편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향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이건 바이레도 매장에서 한번 시향해보시고 근데 저는 이 첫 향도 첫 향인데 약간 레몬수과 장미수가 살짝 곁들여진 이 잔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원래 시트러스를 안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딱 예쁘면서도 적당히 시트러스해가지고 진짜 잘 뿌리고 있는 향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은 이 향은 너무 유명하긴 한데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서 가지고 크리드의 러브 인 화이트입니다. 사실 저는 이 향수가 유튜브에서 진짜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좀 구매를 했어요. 근데 딱 시향을 해보자마자 울렁거리는 거예요. 블라인드로 구매를 했는데 아, 잘못 샀다 해놓고 방치를 해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냥 우연히 몸에다 칙칙 뿌리고 일을 하는데 어디서 좋은 냄새가 솔솔 나가지고 봤더니 이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말 크리미한 화이트 플라워 향이에요. 방금까지 소개해드린 향수들보다는 확실히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딱 뿌리자마자 나 여기 왔어, 나 여기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향이기도 하고 그 화이트 플라워 크리미한 꽃 한 송이에다가 베이비 파우더를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코에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살아나는 잔향은 그러니까 머스크하고 파우더리 하지만 굉장히 관능적인 그 꽃향기의 꽃이 배인 살냄새로 남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와 역시 지금까지 뿌렸던 향수 이제 관능적인 느낌 약간 분내도 많이 나는 느낌이 좀 있고 30대 어리지 않아요. 이거는 소개팅에 뿌린다가 맞대. 안 돼. 그리고 벚꽃 볼 때 이거 뿌리면 안 돼. 맞아. 특별한 기념일에 뭔가 진짜 좀 잘 차려 입고 뭔가 뿌리기 좋을 것 같아. 아 요게 강렬하다. 좀 특별한 기념일날 아니면 좀 식사를 좀 파인다이닝 같은 데 하러 갈 때 그때 뿌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요거는 진짜 딱 맞자마자 약간 유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관능적인 느낌이 들기도 했다라고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 피드백을 줘서 이제 봄, 여름에 좀 내가 꾸꾸꾸로 제대로 꾸몄을 때는 요거를 뿌려야겠다. 진짜 다 웨딩드레스나 뭐 레이스의 질감 아니면 이런 화이트 블라우스 프리도 어울리는데 여기다가 치마까지 약간 발레리나 치마 같은 걸 입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화려함이 있는 친구예요. 존재감이 꽤 있고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크리드 매장에서 한번 시향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나왔어 할 수 있는 향수는 꼭 하나쯤은 구비해두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 친구도 특별한 날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라이트한 버전의 러브 인 화이트 서머가 있다고 해서 저도 시향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는 이 친구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봄맞이 인생향수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개해드린 향수들을 이제 봄에 착장에 맞게 그날 내고 싶은 이미지에 맞게 뿌려보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항상 향수 추천 콘텐츠를 하면 워낙 향수라는 건 꼬박꼬 살바바리기 때문에 부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이거 살까 말까 계속 너무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소분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많은 분들에게 드리진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라 향수를 소분한 샘플들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저희 봄 라인업들을 시향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하단의 더보기란과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봄 향수 신나게 3, 4월에 잘 뿌리고 다음은 여름 향수로 찾아오겠습니다. 저와 취향이 비슷한 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추천 향수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